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조국 전 장관의 진술에 대한 오보를 바로잡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언론은 조국 전 장관이 형사소송법 148조를 300번이나 반복했다라는 식으로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혐오와 모욕을 부추기기 위해서 인과관계를 완전히 왜곡한 그런 보도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9월 3일에 정경심 교수의 27차 공판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당시 조국 전 장관은 배우자가 피고인이며 자녀의 이름이 공소장에 기재가 되었고 본인까지 피고인의 공범으로 기소가 되어 있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근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자택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을 당시 배달원에게 음식 뭐 시켰냐는 둥 얼토당토 않는 질문이나 했던 기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언론들이 이러한 조 전 장관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더니 결국 형사소송법만 300번이나 반복했다는 식으로 비난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이 말했던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더니는 당시 진행 중이던 재판에서 검사 측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재판 중에 검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더니 왜 피하느냐?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되었음에도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는 점을 들어서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자, 왜 그리도 수많은 언론에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더니 라고 얘기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채널 A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와 유시민 이사장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했던 공작, 검복 언기, 즉 검사는 흘리고 언론은 받아 쓴다는 게 또다시 적용이 그대로 된 것입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이 그동안 재판에서 밝힐 것은 다 밝힐 것이라고 말했던 것은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와 관련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본인, 즉 자신이 피고인으로 조사받은 사건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것이지 다른 이들의 재판에 대한 증인으로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사건 법정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한 발언인 것이었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와 관련된 재판의 증인으로 선 남편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요구한 검사도 문제고 또 그 검사가 한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 적은 기자와 언론들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알 수 없을 노릇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 책임과 증언 거부에 관련 법률에는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반려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이러한 검사들의 태도를 우려해서 형사법 학자로서 진술 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함을 역설해왔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권리 행사에 대해서 편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법정에서 편견이 작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분명한 의사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문제가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정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행사를 한 것뿐인데 말이죠.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은 기자들과 언론의 보도 행태가 비난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